취했어? 취했어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보스매니아 월드프로 나대웅 선수입니다. 현재 포항에서 나핀 센터 오픈 중이고요. 오늘 마랑님과 촬영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인계동에서 트레이너 하고 있고 또 스포츠 PTS 모델 준비 중인 최성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근육이 많으면 술을 뭐 잘 마신다. 운동한 사람들은 안 취한다 생각들을 많이 하죠. 아니 뭐 전 집에서도 물 대신 그냥 자주 마시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뭐 근육량에 따라 덜 취하느냐의 문제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아까 찍어온 인바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바디 주세요. 자, 우리 최성민 선수님의 인바디를 보면 일단 근육량만 확인을 할게요. 35kg이에요. 많이 부끄러운 수치네요. 아 근데 이 정도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운동 좀 했다. 인문학에 좋죠. 저 같은 경우에는 43.5kg 나와서 대웅 선수님은 저 처음 봤어요. 일단 근육량 자체를 떠나서 인바디 선수가 106점이야. 이게 가능합니까? 4점 떨어진 겁니다. 아 진짜 원래 110점 정도 나오셨어요? 예.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. 술자리에서 취해본 적 있어요? 네, 취해본 적 있습니다. 아. 그럼 우리 태우 선생님은요? 취하다기보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 갔죠. 아~ 저랑 마시면은 집 못 가겠네. 자. 아. 약간 좀 우리 선수님은 또 언제 드세요? 3년에 한 번 먹어요. 아, 3년에 한 번? 네. 에이, 이거만 하수네. 근데 그 3년에 한 번 먹을 때 3년치를 한 번에 먹죠. 아, 3년치. 원래 안 좋아하세요? 이제 다음날 운동할 때 지장을 주니까 그 회원들한테 또 그 술 냄새 풍기고 이러면 안 돼서 아~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정말 철저한 자기관리. 박수 칩시다. 이거 소주병에 반병을 마신 거거든요. 측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부터 혈중 농도를 자 저는 뭐 진짜 식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? 이거 맞아? 됐다 설마 아, 자, 보여주시죠. 나는 한 번 안 할게요, 예. 소주 한 잔이면 0.03%가 나오게 돼 있고,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무조건 운전입니다. 술 그렇죠. 한 모금만 마셔도. 그렇죠. 됐다. 술 잘 드신다고 했으니까. 그럼. 아, 여기도 보여주세요. 수치적으로는 가장 취한 건데 예, 수치사 수치사 아,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자 일단 저희가 술이 취했을 때 언어구사력이 떨어집니다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취하지 않았을 때의 언어구사력이 과연 취했을 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테스트입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저희 컨텐츠 할 때는 약간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게 어때요? 좋죠 제 형님이시니까 이제 우린 동생이 되는 거고 예. 막내 나이 어떻게 되시죠? 저 36이요 그러니까 나 33 형님? 누가 봐도 형님 아니야? 센터 언제 오픈하세요? 이제 예정은 8월 1일 8월 1일? 8월 1일이면 제가 또 한번 제가 내려가는 일 있으면 형님 센터 한번 갈게요 좋죠 포항 여성분들이 또 이쁘더라 그럼 무슨 포항 여성들이 안 이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? 뭐 인구 수가 워낙에 서울이 더 비율적으로 아, 많다 보니까 인생은 정신력이지
근데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, 형, 이 형 막찬이에요? 네. 아 이거 참 먹는 속도의 양과 차이입니다 이게. 자 그럼 보면은 저희가 한 병 먹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번 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에이! 야! 야 이거! 야 잘못된 거 아니야? 가셨네요 이거. 아. 됐다. 야! 이게 왜 그래? 형 누가 봐도 같거든. 야 이게 말이 되냐? 야 누가 봐도 내가 난 아주 멀쩡하단 말이야. 나 안 취했어. 원래 취한 사람은 취했다 얘기 안 하잖아. 아 좋아 뭐 아니 어떤 거 해볼까? 잘 봐.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기입니다. 바로 하잖아요. 그린 그린 길입니다. 그린 그린 길입니다.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길입니다. 경찰청 철창상은 왜 철... 야, 너 잘하고. 아니. 자, 이제 드디어 저희가 평균치인 1.5병까지 마셨는데요. 나는 취하지 않았다. 오케이. 아까 0.12였죠? 와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0.03 떨어졌어요. 내 해독력이 아니, 좋다 정말 좋으신가 봐. 말했잖아 이따 말하라고. 야 나는 솔직히 해독이 좋아요. 절대 취하지 않는 몸. 행동은 제일 취한 것 같은데. 아, 절대 아니죠. 아까 내 0.07 아, 0.08 역시. 0.01 올랐습니다. 아까 0.07 와 17. 야, 너 병원 갈래? 조금 갔습니다. 아, 그래도 남자네 인정하잖아. 1.5병까지 마셨을 때는 가장 많이 취한 것으로. 그럼 두 병 마시면 누군가 업어야 되는 상황이. 아, 나는 남자를 업고 그러진 않아요.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자카 타파. 저는 완전 멀쩡하고요. 네, 발음 테스트부터 먼저 해볼까요? 저기 계신 저 분이 밥 법학 박사이시고 여기 계신 이분이 백 법학 박자이시다. 학자라고 하는데? 학자! 박자! 학사! 아... 학사야? 좀 경찰청 철창상은 왜 철창살이냐? 쌍철창살이냐? 아니! 이상해? 아니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예. 경찰청 철창살은 왜 철창살이냐? 쌍철창살이냐? 오케이! 경찰청 철창상은 왜 뭐? 철창살이냐? 왜 쌍철창살이냐? 살창이 아니라 창살. 찰살. 자, 드디어 저희 실험이 끝났습니다. 아,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소주로 1.5병을 마셨고요. 근육량이 많으면은 술을 덜 취한다라는 그런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? 정말로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더 잘 마시는 것 같다라는 네. 생각이 드네요. 네.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보면서 이 결과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예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아우, 예, 안녕하세요. 또 뵙네요. 제가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험을 좀 작게 해봤는데, 결과가 마치 그런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나왔거든요.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지방을 제외한 체중 저희가 림바디 매스라고 하잖아요. 림바디 매스가 그 알코올 혈중 농도에는 영향을 준다고 해요. 이 알코올 분해 속도에는 그런 림바디 매스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그 혈중 농도에는 좀 영향을 줄수 있어서 이제 최성민님 같은 경우는 이제 림바디 매스가 세분 중에는 좀 제일 적으니까 아마 0.17 정도가 나오신 것 같고, 두 분은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육이 많았을 때는 분해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걸볼수 없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자체는 낮아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. 네, 언제나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저랑 술 한잔 하시죠. 아우, 얼마든지요.